올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 수가 2002년 이후 가장 많았고 이들 기업의 공모 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기업은 총 115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스펙을 제외한 상장 기업 수는 91개사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들 기업의 공모 금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31개사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30개사를 돌파했습니다. 스펙과 비공모 기업을 제외한 신규 상장 기업은 74개사로 이 중 43개사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개인 투자자 참여 증가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